아, 강서구역이 어딜까요? 저의 집입니다. 아~ 신혼집. 아, 신혼집? 네. 아, 다른 가족들은 처음 와보시는 네네, 거네요? 네네,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해놨어. 많이 달라졌네. 엄마가 또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집이랑 살 때랑 진짜 다른데. 어, 그치. 근데 하나도 안 하고 살았는데. 괜찮아? 아니, 예쁘다. 깨끗하지? 이렇게. 깨끗하다. 봐봐. 어, 여기서 자고. 우와, 저희 집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지요? 어, 봐봐. 비행기는. 나오는 비행기. 비행기. 어, 비행기 아, 보이네요. 강남 쪽이니까. 여기 볼 수 있는 건데. 뷰가 좋네. 여기 몇 층이야? 5층. 5층인데 산 꼭대기여가지고 한 15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치, 언덕 위에 있어. 그쵸, 그쵸. 네. 되게 엄청 좋네, 좋네. 완전 깨끗하고 잘 유행한. 예, 예, 예. 보통 이렇게 딸이 결혼하면 한국에 사는 친척 엄마가 이렇게 딸네 집 자주 이렇게 방문도 하고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 나르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엄마 아닌가요? 뭐 연락 자주 하지만 오는 것까지 뭐 그리고 둘이 또 바쁘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반찬 돌고 날 집에 가는 거 그런 전통 없어요. 네. 어때요? 동생 처음 온 거죠? 네, 처음 왔어요. 나 저희 집에 살 때 이렇게 깨끗이 안 살았는데. 잘 보이는 건지. 아, 매니큐어 자고 있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 제가 그런 쓰고 있는 나치도 매니큐어. 야 진짜 찐 동생이다. 여청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렇죠. 한 8:2 정도로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8:2. 8:2. 네. 그러니까 반반을 하고 있어요. 네. 요리는? 요리는 아 이제 셰프가 담당. 오, 요리 잘하세요? 아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아무리 서양 분이라 해도 헤이 맘 이럴 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도 있고, 아, 그렇죠. 서양 문화도 알고 있긴 하는데, 뭐 그게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 긴장은 늘 어느 전 세계 사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머, 가족이랑 함께 살았어? 아, 이거 너무 즐거웠어요. 같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사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사 갔네요. 슬퍼요. 항상 같이 있어도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위가 불편했나 봐. 아니, 너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위야. 살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뭐 잘 어울리는데. 아, 예쁘시다. 화가 같아, 화가. 아, 쇼핑몰 운영하세요? 네. 야, 뭐 송림 씨가 모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자 쇼핑몰? 네. 저희가 한국몰이랑 일본몰 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 한국몰은 제 이름으로 하고, 일본몰은 이제 오빠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 저희 그죠. 거의 뭐 리사의 지시에 저는 그냥 따라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러세요. 어디가 매출이 더 좋아요? 아, 둘 다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거기예요? 네, 시작 단계라서. 아니 좀 어렵더라고요. 관심 있어 보이는 한번 입어볼까? 어, 입어도 돼요? 특별하게. 오. 변신을 해보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아, 그러네. 이거만. 이거 안에 넣어서 입어야겠네. 셔츠는 무조건 안에 넣어. 남동생 되게 마른 체형 같은데. 맞다. 허리가 22라고요? 22? 어, 20? 허리 말이 돼? 이야. 역시 입힐 맛이. 아키타카 씨가 모자를 좋아하네. 모자가. 그러네. 모자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야. 영화에 나오는 바람둥이가 생겼어요. 바람둥이.
아니 어디 저기 스페인 해변 이런 데서 본 것 같아 영화. 어, 있어 있어. 오 좋아. 오.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오디션 통과. 얼려. 그러니까. 다른 거 아, 못 들은 거야. 아 이제 또 정장을. 근데 이것도 잘 할 것 같아. 아 오. 오, 이거는 재벌 같아, 재벌. 재벌, 재벌. 그래서 둘이 받았어, 진짜. 살 좀 충격 받았어. 너무 잘 입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나 저렇게 입고 싶다. 우와. 마음 입히는 것까지 이렇게 잘 좀 몰랐어. 오늘 완전 매형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마틴 작가 씨? 오늘 저의 생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죠. 생일 얘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건데 선물을 주려고 해요. 이걸요? 우리 이거 전부.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갑시다. 카메라 끊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죠, 옷이? 여기 여의도? 아, 여의도가 보인다. 아, 너무 예쁘다. 동대문? 아, 여기 쇼핑몰 하시니까. 동대문 시장 오시면 어떤가요? 여기가 밤에 열어가지고 새벽까지 내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자고 있는 시간에 이분들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같이 막 여기 오면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을 받아서. 예전에도 동네시장 있어요. 막 구역이 있고 막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의 5시에 문 닫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오후 5시에. 그래서 되게 한국만의 뭔가 약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런 약간 공간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렇지. 저는 잘 몰라. 홍윤 씨의 길을 잘 알아. 그래서 남자 사이즈 있으면 제가 사고 싶으니까. 네. 아쉽게도 여자 사이즈밖에 없고. 그럼 나 사주려고? 네, 일단 넘어가면 돼요. 오빠 이거는 좀 피곤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시간 좀 지나가면 다리도 아프고 뭐 먹어야 돼. 맞아요. 아우 저걸 사다가 또 다 사진 작업하고. 네 맞아요.